김현민 울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연구원장 청문회에 이어 울산시 산하기관장으로는 두 번째인데요. 후보자의 답변도 미흡했고 청문회 자체도 준비 기간이 짧아 요식 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김현민 울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1월 한 인터넷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수소경제를 장밋빛 유령에 비유하며 현대차가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에 매진하는 잘못된 전략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제진흥원장 임용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수소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시의 경제정책과 후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의 중소기업 경제발전을 책임질 경제진흥원 원장이 이런 인식과 이런 정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괴리를 어떻게 언론 기고문 같은 것은 이제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 올바르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글을 썼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경제진흥원에 가면 울산 경제진흥을 위해서 후보가 민선 7기 인수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다는 것도 캠코더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외국 개방 인사가 전부 캠코더 인사다.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본 후보도 캠퍼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공하는 분야가 산업 경영학이라서 산업과 또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는 논문 표절 검사 결과 유사율이 80%로 높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신의 논문과 비교한 수치라며 타 논문과의 유사율은 10%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 등재된 논문하고 같이 비교해버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되고요. 제가 발표한 논문을 빼버리면 9% 정도. 하지만 경제진흥원장 본연의 역할에 대한 후보자의 대답은 겉핥기에 그쳤고 청문회 자체도 준비기간이 짧아 형식적 검증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명 구속력이 없는 요식행위란 지적 속에 인사청문 특위는 내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